신디케이트 초보자 강의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향성을 바꿨어요. 보상표부터 보여드리고 설명을 할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학창시절에 어떤 X좌표, Y좌표 예, 많이 도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보면은 바로 감이 딱 올 거야. 예. 엑셀 많이 짜봤잖아, 그죠? 엑셀. 예. 간단하게 보상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보상이에요. 이거 알면 끝나요. 그냥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위에 여기 위에 줄 이게 뭐냐? 우리 그 나쁜 놈들. 그다음에 왼쪽은 뭐냐? 그 패거리들, 패거리. 패거리 그 어떤 단위입니다. 단위. 수송. 수송단. 그다음에 뭐 방어단, 연구실, 연구단. 이제 개입단 이렇게. 수송, 방어, 연구, 개입. 나 마스터 이름 아이슬링, 카메리아, 엘레온, 그라비시우스, 거프, 하쿠, 힐로, 프레드, 야누스, 요르긴, 코렐, 레오, 라이커, 린, 토라, 베이건, 보리치 이렇게. 요거는 어디서 보느냐? 머큐리 트레이드 프로그램 까시면은 이 다섯 번째 메뉴에 있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놨죠. 신디케이트 하시기 전에 이거를 먼저 그냥 보시고 유심히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일단은 위에 있는 건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어떤 인물들이 나열이 돼 있고요. 왼쪽에는 그 패거리들 종류, 예, 패거리 종류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송, 그 다음에 방어, 연구, 개입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뭐냐? 보상입니다. 보상. 보상. 그 다음에 색깔은 뭐냐? 초록이 제일 좋은 거예요. 노랑이 그 다음, 검정이 그 다음, 빨강이 그 다음. 빨강이 제일 안 좋아요. 초록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소속, 그치, 소속. 그렇죠, 소속. 소속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위에 줄, 아래 줄 딱 만나는, 그 접선. 수선의 발, 내렸을 때, 그 접선 지점. 그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간단하게. 아이슬링이 수송이면, 장막, 무기. 아이슬링이 연구면, 추가 장막, 모드. 요건 약간 이제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아직은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컨텐츠니까. 다른 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코렐. 코렐이 수송이면 에센스. 레오가 수송이면 실버 코인. 레오가 방어면 랜덤 화폐. 예, 랜덤 화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린. 린이 연구면 유니크 맵. 토라가 연구면 잼 경험치. 뭐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쟤네를 배치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맵을 돌거나 할 때 얘네를 만나요. 만나서 선택지를 잘 고르시면 얘네들이 제대로 된 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왼쪽은 신문, 오른쪽은 처형. 이렇게 선택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잘 선택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친절하게 다 써있어. 아이슬링을 수송으로 보낸다. 아이슬링을 뭐 개입으로 보낸다. 아이슬링과 요르긴이 자리를 바꾼다.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보시면은 조사 내용 보기가 있는데 이거를 또 보셔야 돼. 이거. 이거는 보상표고요. 이거 현재 어떻게 얘네들이 어떤 소속에 배치가 되어 있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네들은 마스터들이고요. 마스터들. 여긴 수송 패거리, 여긴 방어. 그러니까 수송 소속, 방어 소속, 연구 소속, 개입 소속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 여기 배치가 됐을 때 계급이 올라가면 보상이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리더가 되면 보상을 두 번 먹어요. 가능하죠? 라이벌 관계는 뭐냐? 내가 만약에 토라를 만났을 때 이 레오가 둘이 만약에 토라랑 레오랑 신뢰 관계다. 그러면 내가 토라를 만났을 때 레오가 토라를 도와주러 옵니다. 반면에 토라랑 레오랑 라이벌 관계면 내가 토라를 때릴 때 레오가 날 도와서 토라를 때립니다. 이해됐죠? 서로 사이가 나쁘면 싸운다고. 서로 사이가 좋으면 도와주러 온다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얘네를 만약에 내가 붙잡아서 신문을 합니다. 신문. 신문을 하면 정보를 캐내요. 정보를 캐내면 이 수송 본거지를 알아냅니다. 예. 수송 본거지를 알아내면 그 수송 본거지, 즉 안전가옥, 세이프하우스라고 하죠. 세이프하우스의 위치를 알아내면 가서 보상을 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지금 보면은 녹색은 신뢰관계고 빨간색이 불신인데 빨간색은 지금 없어요. 지금 제 상황에는 없고요. 지금 딱 봤을 때 도표로 봤을 때 가장 잘 돼 있는 곳은 어딥니까? 하쿠와 그라비시우스가 있는 이 개입 소속이죠. 개입. 이 개입 패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잘 돼 있어요. 둘 다 삼성이죠. 보상 퀄리티가 높죠. 그리고 하쿠가 리더로 돼 있죠. 하쿠 보상이 두 번이죠. 그 다음에 안전가옥에 대한 위치한 정보 많이 차 있어요. 다음번에 신문하면 꽉 차겠죠. 그럼 안전가옥 들어갔을 때 하쿠랑 그라비시우스 보상을 먹을 수 있겠죠. 삼성짜리로 하쿠는 두 번을. 그죠? 간단하죠. 이 도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잘 고르시면 됩니다. 선택지가 되게 다양해요. 뭐 협상을 해가지고 그냥 정보를 뜯어내는 것도 있고 신문을 해가지고 개 계급을 떨어뜨리는 대신에 정보를 얻어내는 것도 있고 혹은 두 사람이 신뢰관계로 만들거나 두 사람을 경쟁관계로 만들거나 혹은 개입에 있는 이 하쿠의 차쿠 친구를 수송으로 옮기거나 혹은 뭐 이 안 좋은 친구 뭐 보리치 친구를 만약에 여기를 불멸자에서 축출시키거나 왜 축출이 있겠어요? 자 보시면 이게 전부가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보면은 뭐 린도 있고 뭐 또 누가 있어요? 뭐 엘레온도 있고 그죠? 린도 있고 엘레온도 있는데 여긴 없죠 지금 그래서 이 여기 있는 마스터들 중에서 한 명을 축출을 해가지고 밖으로 그냥 그 뭐라고 하지 강퇴를 해버리면은 딱 밖에 있던 친구가 다시 돌아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밖에 있는 엘레온이나 뭐 기타 등등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바꿔치기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선택지가 두 개인데 두 개 다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제가 하쿠로 예를 들게 하쿠. 난 하쿠가 지금 되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데 신문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정보를 이미 많이 얻었거든. 더 굳이 캘 필요 없어요. 더 캘 필요 없고 그러니까 캐도 물론 좋지만 계급이 떨어진다고 했죠 제가 신문을 하면. 그래서 신문도 싫어. 그냥 오른쪽에 처형이 있는데 처형은 또 아무 효과가 없대. 아무 효과가 없다고 나옵니다. 실제로도. 그러면은 둘 다 하면 안 되잖아. 그럴 때는 여기에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또 설명드릴 부분은 이 배신 도움말 누르시면 다 나옵니다. 여기 예. 물음표는 아직 본 적 없는 단원입니다. 마주치면은 그 다음부터 나오고요. 이렇게 이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같은 단원. 그다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서로 신뢰. 빨간색으로는 서로 증오. 그다음에 병장, 부관, 대장 이렇게 있고 1성, 2성, 3성으로 통칭할게요. 1성, 2성, 3성 있고 계급이 올라갈수록 보상이 높다. 그죠? 근데 그만큼 위험하다. 뭐가 위험하다? 계급이 올라가면 얘네들이 아이템 자기만의 그 특수 아이템들을 캐시 아이템을 착용합니다. 착용하면 세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리더는 예외로 보상이 두 배다. 자, 생각하셨고 다음에 장막 아이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장막 아이템 여러분 게임하다 보시면은 그 외계어가 써져 있는 옵션에 외계어가 써져 있는 아이템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 외계어 아이템을 갖다가 이 준이라는 친구한테 이 해독을 하면은 그 장막의 옵션에 따라서 제가 제조법을 얻게 됩니다. 제조법은 말 그대로 마법 부여할 때 쓰는 제조법. 크래프트 레시피, 요리 레시피 같은 거야. 그 레시피를 얻어야만 그 제조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고서 여러분 짱구를 좀 많이 굴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쿠는 지금 여기가 뭐냐면 수송이에요. 트랜스포트 수송. 이건 포트리스 방어입니다. 리서치 연구예요. 수송 방어 연구에 있으면 안 좋죠. 그죠? 하쿠는 있으면 안 좋아요. 어디에 있으면 좋다? 개입에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선택지를 최대한 하쿠가 개입 쪽으로 가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안 맞는 데에다가 있으면은 끌어오시고 예, 잘 맞는 데다가 있으면 계급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계급도 잘 맞고 다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천천히 뭐 협상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세요. 정보를 얻어내서 안전가옥의 위치를 알아내면 안전가옥에 쳐들어가서 그 패거리에 대한 보상을 먹게 된다. 그 패거리의 보상은 다 따로따로입니다. 예, 보상은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다 각각 그 정보를 알아내야 돼. 예.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들이 만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얘네들을 때려 눕힌 다음에 선택지를 잘 골라서 장기말 잘 배치하듯이 이쁘게 배치를 하면은 나중에 보상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다. 그 보상표는 여기 있다. 머큐리 트레이드 5번 탭에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